집안의 식단도 결석에 좋은 음식으로 바꿨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할 때 소금을 줄이는 일이다. 뭐든지 다 소금을 더 적게 넣으려고 그러고 또 혈압이 있으니까 또 안 좋잖아요, 소금이. 그래서 뭐든지 다 저염식으로 해요, 음식을.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절제하고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재발되는 결석의 통증을 생각하면 입맛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통증이 어떻게 뭐 배가 아파갖고 막 뒹굴을 찌개는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건 그 심정을요. 그거 생각해보면 식단이고 맵고 짜고 음식을 많이 가려야죠. 남태균 씨가 결석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과일 섭취. 과일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 결석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으려 한다. 실제로 과일의 구연산이 결석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결석의 성분인 수산칼슘의 농도를 달리한 세 개의 시험관에 일정량의 구연산을 넣은 후 경과를 지켜봤다. 실험 결과 수산칼슘의 농도가 낮을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희석됐다. 구연산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어떤 특성 기준에 이제 전문 용어겠습니다만 카복실산이 있거든요. 이름이 이제 칼슘하고 만나면 칼슘을 쉽게 흡수하거나 쉽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결석 원인 성분인 수산칼슘이 결합돼 있더라도 수산에 결합된 칼슘을 거꾸로 제거시켜서 구연산이 결합을 해가지고 칼슘을 소변을 통해서 배설시켜주는, 그래서 오히려 수산하고 칼슘이 결합되는 거를 결합되지 않도록. 과일의 구연산 성분이 결석의 형성을 억제시켜준다는 것이다. 신맛 나는 과일, 레몬이나 오렌지 쪽 그 안에 구연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주스나 이런 형태로 물 대신 섭취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그런 과일 종류는 많이 드시는 것이 그 결석을 이제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으로 통하는 정미영 씨. 한창이라고 생각하던 나이에 받은 담낭 절제 수술은 정미영 씨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때 42살? 그러니까 엄청 젊은데 담석 수술을 해야 되고, 그때는 좀 수영을 가볍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 중이어서 건강에 좀 그래도 자신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담석에 딱 걸리니까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죠. 주변엔 담낭 절제한 사람이 많았다. 정미영 씨는 몸에 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담석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는 일명 돌박사로 통할 정도. 배가 좀 나면 아프고, 담석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이런 병이 오고. 나는 그런 다이어트 같은 거 아니었는데. 쓸모. 아니. 쓸게 빠진 모임이라니까, 쓸모 모임. 세 분 다 쓸게 담낭 수술 하신 거예요? 예, 완전히 없어요. 그래요. 담석 재발을 막기 위해 정미영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 덕분인지 건강은 빠르게 회복됐다.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정도다. 규칙적인 운동은 담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하는 분들, 운동량이 많은 분들이 아주 앉아서 운동을 적게 하는 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있는 담석 그 발생 빈도가 준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뿐만 아니라 아주 적당한 운동들, 그런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씨가 건강을 위해 제일 열심히 한 운동은 달리기다. 담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됐다. 달리기 덕분인지 담석이 재발된 적도 없다. 재발이 13년이 돼도 한 번도 안 되는 이유는 달리면서 돌이 생겼던 돌도 빠져나가지 않나? 더 커지기 전에 생기자마자 빠져나오고 생기면 제가 달리면서 돌을 못 살게 굴었나 봐요. 제 몸에
그냥 정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니까 또 재발이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정미영 씨를 다시 만났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마라톤으로까지 이어진 것. 날씨도 좋고 오늘 뭐 즐거운 게 뛸 것 같아요. 항상 뭐 건강을 위해서 뛰니까 즐겁게 뛸 거예요. 몇 분 정도 뛰신 것 같아요? 오늘이 246회 도전이에요. 기록은 뭐 4시간 안에 스스로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마라톤 완주 횟수만 어느덧 246회. 여성 마라톤 완주 국내 최고 기록이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몸속의 돌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녀에게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방송 수술을 할 때는 좀 절망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항상 그 경쾌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새로운 또 에너지가 충전돼요. 뭐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저한테 온다 해도 운동으로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인생에서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찾은 정미영 씨. 그녀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음식을 얼마나 짜게 드시나요? 싫든 좋든 우리의 입맛은 이런 수많은 가공식품의 짠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식품을 구매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바로 식품 영양 성분표인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가공식품의 뒷면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나트륨 함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즐겨 먹는 식빵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1회 제공량당 나트륨 310mg이니까 식빵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93%에 달하는 186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짠맛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던 식품에도 거의 대부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과 가공된 식품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일까요? 여기 생감자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원재료 상태에서도 100g당 약 4에서 5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트륨 함량은 놀랄 만큼 늘어납니다. 감자칩에는 감자보다 117배의 나트륨이, 또 케첩에는 토마토보다 무려 259배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굳이 짜게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라면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라면 동호회 회원들. 해물라면 두 개 몇 개예요? 네. 좀 적게 몇 개 주세요. 아주 몇 개 주고 국물 적게 해드려요? 예, 예. 아, 안 매운 라면에 네. 쌈장 좀 같이 넣어주세요. 네. 네, 쌈장 이거 다 넣는 거죠?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은 제각각이지만 짭짤하고 얼큰한 라면의 맛을 좋아한다는 점은 모두 같다.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일주일에? 예, 하루에 한 개씩. 예. 라면은 저에게 삶의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식이다. 밥이죠. 삶의 동반자라고. 예. 하지만 평생을 동반자로 함께하기엔 라면 한 그릇에 녹아든 나트륨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 아. 나트륨 양을 좀 생각하고 먹는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그런 거는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맛이 있으니까 거의 맛에 치중해서 먹는 거. 아, 잘 먹었다.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하게 끌리는 그 맛.
유별난 입맛의 소유자 이영민 씨.